투표보다 더 쉬운 거 있습니다. 손가락을 써주세요. 얼마나 쉽습니까, 여러분? 여러분, 처벌될 일도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지금 당장부터라도 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. 여러분을 배반하는, 국민을 배반하는 권력자들을 되돌려 세울 수 있습니다. 지금 여러분들은, 우리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지 못했다고 그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저렇게 오만한 것입니다. 정말로 국민이 무서우면 저런 짓 하겠어요? 국민을 우습게 하니까 저러는 것 아닙니까? 이렇게 해도 표를 주겠지, 이렇게 해도 권력을 계속 유지하게 하겠지 라고 생각하니까 저런 짓 하는 거 아닙니까, 여러분? 여러분이 가진 한 표의 그 귀함을, 그 무게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.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명 한 명 혼자가 아니라 또 다른 이웃들, 친지들, 지나가는 혹시 어깨를 부딪히는 사람들에게도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도록 요청해 주세요. 이 위대한 국민들이 이 저열한 정권을 이렇게 방치할 수야 없지 않습니까? 행동해 주십시오. 여러분 한 명이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다. 그리고 그것이 가진 가치가 너무나 크다. 여러분의 결정이 대한민국 운명을 결정한다. 이렇게 생각하시고 함께 힘내서 꼭 심판하고 승리합시다, 여러분!